상미야, 너는 신랑 어떻게 만났어? 친한 언니네 놀러 갔다가 그 언니가 신랑도 같이 초대를 한 거지. 근데 거기 하트 뿅뿅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? 아니야, 하트 뿅뿅이었어. 진짜? 내가 첫눈에 반했어. 진짜? 응. 그러니까 첫 모습이 되게 건강했어. 왜 집에 갈 때 이렇게 뭐 사가지고 가잖아. 네. 처음 초대받으면. 네. 근데 귤 박스를 이렇게 덜렁 들고 나타난 거야. 야, 특이하다. 어, 아니 보통은 막 향초, 와인 이런 거 사오잖아. 그렇죠. 되게 약간 뭔가 현실적인 거 사왔네. 오, 근데 그게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야. 아, 저 사람은 되게 마인드가 건강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. 어, 그래가지고 첫 느낌이 너무 좋았지. 아, 근데 진짜 신랑이 인생이 너무 좋아. 그냥 남자인 내가도 완전히 야, 너 이제 앞으로 형 동생이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. 반할만한 스타일. 튀김가루 한 컵에 물 반 컵. 맞아. 걸쭉하게. 좀 더 해야겠네. 크림 마요 할 때는 튀김가루를 조금 이제 더 많이 넣어서 걸쭉하게. 어, 이거 꼬리가, 이거 손질이 아예 안 돼 있네. 그냥 튀겼으면 야, 큰일 날 뻔했다. 아, 그래요? 응. 야, 이 새우 손질하는 것도 안 배웠으면은. 그러니까. 이 꼬랑지 이거 안 자르고 그냥 튀겨서 하는 거죠. 그리고 그날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야. 막 천장까지 다 튀고. 지금 봐. 중국식 느낌이죠, 중국식. 이따 선생님이 오시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만 튀겨놓고 나중에 이제 다 오셨을 때 한 번 더 튀겨서 노릇하게. 어머머, 왜 이러냐? 왜요, 형? 형, 이거 그러면 더 걸쭉하게 하면 될걸요? 튀김 반죽? 예, 더 걸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. 기름이 달라갖고 형, 그게 아니라 형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? 그렇죠? 반죽을 좀 더 굵게 했어 지금.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건데 물이랑 튀김가루랑 얼마나 배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튀김가루보다 물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 떡처럼 됐어요 지금 약간. 네. 네. 문제 있어요 이거. 할 수 있어요 형. 저는 이제 고추 갈 거예요. 아, 그거 기가 막히지. 다 갈지 말고. 이 국감을 누른 이유는 말이죠. 그 말씀하셨잖아요. 태국의 타마린. 타마린을 대신하는 이제 식감과 맛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먹어보니까 뭔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떫은 맛? 이제 또 선생님이 발견하신 아주 아이디어죠, 아이디어. 난 걔보다 국감이 더 맛있게 봐. 식초 하나 반. 이제 국감 간 걸 넣어서 소스를. 저는 95%요. 오. 어? 진짜 95%. 95%? 네. 나는 이 야채들 밑간을 해놓고 이제 싸기만 하면 돼. 차돌박이를 갖고 말아보겠습니다. 이거 손님들 오면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. 일단 만들 때는 이렇게 채 썰고 조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싸야 되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먹는 사람들은 편하고 맛있거든. 근데 아쉬운 건 차돌박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도톰하게 되는 게 더 예쁘고 먹음직스럽더라고요. 고급져 보이고. 야, 이거 내가 제일 쉬운데. 세웅이는 다 끝났어? 아, 난 이제 이거 그냥 굽다가 이렇게 놓고 끓이면 되니. 아니 그러면은 상미야. 에? 혹시 뭐 잔디 깎을 거 있거나 그러면 세웅이한테 좀 부탁을 해. 어, 저 그런 거 잘해요. 상미가 노릇노릇. 이제 더 좋은 일 생각해. 파. 파는. 저는 이제 끓기만 하면 되고 저는 심지어 이제 뒤에 고명 올릴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
자, 끓어오르면은 이제 불을 줄여서 이 정도 약불로 지금부터 40분. 12시 54분에 종료지만 12시 44분에 다시마를 넣어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둬야겠다. 잘 됐어요, 형? 튀김? 튀김? 기가 막혀. 어, 냄새 좋다. 튀김 냄새. 기가 막히지? 네. 어, 이제야 잘 튀겨지네. 그치? 아까 기름 문제가 아니었네. 열정 문제였네. 자, 아저씨, 이제부터 허락 맞고 들어오세요. 제 앵글에는 웬만하면 허락 맞고 들어오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? 지금 12시 38분. 아, 아직도 1시간 반이나 남았어? 우와. 어떤 사람은 1시간 38분이나 남았어고 어떤 사람은 그치. 그거밖에 안 남았어고. 그치. 야, 너무 빨리 했다. 너무 빨리 했어. 저는 여유 있어요. 아직 여유 있구나 이거예요, 저는. 천천히. 그래서 그 대충 지나갈 부분도 꼼꼼하게 파 하나하나에도 양념을 다 붙이고 있어요. 야, 씨. 히든 메뉴 너 파절이야? 이게 무슨... 그거네, 저거. 두루치기? 대패 두루치기. 바보다. 맞네. 아~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? 맞네, 다? 맞네, 대패 두루치기네. 아닌데. 바보들. 저렇게. 저렇게 바보들이 많아요. 과연 대패 두루치기를 하는데 버섯을 넣을까요? 넣으면 되죠. 자, 이번엔 딸기잼을 꺼내볼까? 딸기잼을 버섯에 버물버물. 그러면은 면이 몇 개니? 면이 하나, 면이 하나예요. 면 하나. 뭐야? 어. 뭐야? 어머. 누구한테 전화? 에, 선생님. 아, 선생님. 선생님? 웃기는 웃어. 잘 돼가고 있는 거지. 잘 돼가고 있어요. 잘 돼가고 있어요? 네, 완전히 잘 돼가고 있어요. 아니, 생각보다 되게 가깝네.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? 아, 진짜요? 안 돼요. 시간 맞춰주셔야 돼요. 지금 어디쯤이세요? 거의 다 와가. 안 돼요. 거의 다? 하여튼 알고는 있어.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아. 그러면은 도착하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 오셔야 돼요. 저희 이거 세팅돼야 되거든요. 도착하기 전에 지금 전화했잖아요. 안 돼요. 아니요. 지금 오시는 건 안 됩니다.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, 알겠어요. 네.